안녕하세요. 네. 밖에 날씨가 좋죠. 네. 뭐 꽃샘추위 여운은 있지만 햇빛 그 햇살은 굉장히 따뜻합니다. 네, 곧바로 꽃이 봄꽃이 여기저기 만발할 거고요. 이런 좋은 날 사무실 여신 거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이렇게 오면서 우리 대덕구에서도 이제 그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쭉 오면서 많은 그 대덕구의 인심이 참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. 아주 훌륭한 지역에 계셔서 축하드립니다. 예. 우리 박경호 후보가 그 인격이 훌륭한 건 다 아시죠? 네. 다 모르는 것 같은데. 90만 시민 분들이 있으니까 인격이 훌륭하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. 네. 인격이 훌륭합니다. 네. 능력도 출중합니다. 네. 그래서 그 박경호 후보의 인격과 또 역량 그리고 리더십이라면 그 국회에 와서도 또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아마 성과를 내고 보답을 여러분들한테 할 거라고 저도 열심히 도울 거고요.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워낙 그 우리 정치가 상식에 반하고 너무 후한무치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잘못되고 뭐 아니라고 그런 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되겠죠? 예. 누구예요? 대통령! 아니, 어떻게든 잘하세요. 우리가 불의와 부조리가 있으면 그것도 웬만히 사람 사는데 참아낼 것도 있겠지만 도저히 그렇지 못하는 건 바로잡아야 됩니다. 맞습니다! 그게 민주시민이고 이 국가공동체를 끌어가는 사람들의 책무이기도 하죠. 그리고 후대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줘야 되잖아요. 그죠? 예. 정의와 불의가 뒤바뀌고 불의한 사람이 뭐 오히려 날뛰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? 옳소!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남짓 남았는데요. 잘 국정을 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정상 네. 국민의힘이 이래서 그죠? 물론 유승민들이 뭐 국정에 잘못한다든가 섬세하지 못한다든가 민심을 어긋나게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같은 당이라도 뭐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국정을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끌고 가겠다는데 그 발목 잡고 재뿌리고 하면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그렇게 못하는 건 말로만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일당이 돼야죠. 네. 거기에 뭐 우리 박경호 후보, 우리 조지현 후보, 또 저 우리 박대통 박 위원장님은 다 되셨잖아요. 박 위원장님은 지원 유세나 다니시면 하여간 여기가 몽땅 돼야 특히 우리 대전에서 그죠? 네. 대전의 선거구가 지역구가 7개죠. 그러면 몇 석이 돼야 됩니까? 7개. 다음에 옆에 세종 2석 있죠? 네. 거기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다음에 충남이 모두 몇 석인가요? 11석? 네. 예. 충남 11석이랍니다. 그냥 거기는 한 석 정도만 놔두고 10석. 그죠? 네. 그리고 이제 우리 박 위원장님 계시는 충북에서 또 석권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만약에 충청권이 우리가 거의 다 석권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충청당입니다. 지금 뭐 영남에 뭐 어쨌다 거기 국회의원들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. 우리도 국민의힘을 충청당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? 이 기운으로 충청당에서 이 기운으로 서울도 도와주고 경기도도 도와주고 그죠? 그러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민! 또 대,
해서는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 모두 당선을 시켜주시는 건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? 여의 시민들이 시켜주시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요즘에 우리 국민의힘이 정부다는 좀 사정이 낮았다 하지만 그러나 민심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면서 민심을 진짜 우리가 더 잘 받들겠다. 그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민을 더 잘 보살피는 당이 우리 국민의힘이다. 이런 걸 증명해 보이면서 이번 총선에서 저기 어디 써 있죠? 예. 하여튼 승리. 아니, 박경호 후보를 찍으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. 그죠? 네.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. 저는 분명히 박경호 후보가 인격이 훌륭하다. 능력이 출중하다. 그까지만 했어요. 그죠? 그래서 다 아시죠? 예. 네. 하여튼 여러분들 이 좋은 날 박경호 후보 개소식에 와주셔서 복 많이 받으실 거고요. 또 네, 앞으로 하시는 일에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같이 힘합쳐서 정말 제대로 된 세상, 국민들이 편한 세상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단연코 그걸 해낼 수 있는 당임을 증명합시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역시 센스가 맞춤이신 우리 이상민 의원님.